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1차 설문조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아픔과 속상함, 재언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4월 25일 진행한 1차 설문 결과 설명회에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또 줌으로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희 협의회에서는 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2차 설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차 설문과 동일하게 등록된 교인분들께 문자로 설문에 응답할 수 있는 URL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전자설문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1층 영어 아동부실에서 수기로 설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차 설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차 설문은 교회의 미래 비전과 방향성, 새로운 담임 목사의 청빙 방식과 의사결정,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됩니다. 신촌교회 성도님들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부 문항에서 총회 헌법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문항을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설문 결과가 반영되는데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설문 응답에 도움이 되고자 간단하게 설명을 준비하였습니다. 제1주제는 교회 미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촌교회 이미지에 대한 항목입니다. 우리 교회가 미래 비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교회 모습을 상상하며 26가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5가지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촌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항목입니다. 변화와 개혁을 위해 협의회가 12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비전에 관한 항목입니다. 교회마다 색깔, 컨셉 등 여러 가지 교회가 지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미래 비전을 위해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신촌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12가지 중에 3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신촌교회가 추구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위해 현재 시점에서 시급하게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한 항목입니다. 교회 회복을 위해 먼저 교회가 바꾸어야 할 모습을 기술했습니다.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12가지 중 3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제2주제는 새로운 담임 목사의 청빙 방식과 의사결정 관련 부분에 대한 설문 내용입니다. 총 6개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중 첫째는 신촌교회의 가장 적합한 목회 형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신촌교회의 적합한 청빙의 방식이며 청빙위원회를 어떤 분들로 구성을 해야 하는가가 세 번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 청빙 기준에 대한 설문이 네 번째로 포함되어 있고요. 청빙위원회의 설문과 적절한 청빙 기준 설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최종 결정 방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청빙 후보자 범위에 대한 부분은 1차 설문의 결과를 반영하여 준비된 부분입니다. 내용은 타교회 담임 목사님의 청빙 가능 여부, 신촌교회 중요 관계자 분들의 직계 및 사촌 이내 분들의 포함 여부, 신촌교회 현직 부목사님들의 포함 여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우리 신촌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1차 선물처럼 생각하시는 바를 가감없이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가 소망하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